1순위네요. 허경민 선수. 허경민 선수 3루에서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정말 대단했고요. 김대현 선수의 타구 중견 뒤로 키를 넘겼습니다. 유익한 넘어질 듯 타구 여전히 구르고 있습니다. 이제 잡았고요.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이미 도착. 3루까지 뛰어요. 3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김대현의 3루타. 오늘 경기 양신 팀의 두 번째 장타 김대현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포르가 때릴 줄만 알았지. 아니 네. 망토를 한 거에 비해서는 수비 폭이 너무 좁은데요. 네. 그 망토가 얼굴을 가리면서 시야도 굉장히 많이 가려졌어요. 아, 중견수 뜬공 타구를 놓치는 유희관이었고요. 지금은 이격수에게 갑니다. 이격수 잡아서 1루로 길게 1루에서 포구되면서 아웃이 됐습니다. 투아웃 이후에 김대현 선수 3루타 나왔습니다만 류지혁 선수가 땅볼로 아웃되면서 득점을 내지 못하는 양신팀입니다.